아버지로부터 50년째 대를 이어 매실 농장을 꾸려온 김동배 씨. 우리에게 매실나무 한 그루를 보여줬습니다. 네, 이것이 옛날에 그 제리종 그 이 토종 매실이에요. 토종 매실. 예. 이게 지금 맷나무 있는데. 이건 다 자란 건가요, 크기는? 예, 예. 이것이 다 자라가지고 지금은 예. 다 나타나잖아요. 오랜 시간 토종 매실 종자를 지켜왔지만 이것도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예, 옛날에 그 매실이 그 귀할 때는 네. 그 이 품종 토종을 많이 찾았었는데 요즘에 그 신세대에서는 이 크다란 품종을 찾으십니다. 무조건 이제 큰 것을 찾으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토종을 없애고 요즘에 신품종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. 토종 매실과 계량종 매실, 과연 그 성분에는 차이가 없을까? 매실은 피로회복 물질인 구연산 성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.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계량종 매실과 토종 매실을 대상으로 구연산 함량을 측정해봤습니다. 그 결과 모든 매실에 상당량의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토종 매실의 함량이 계량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. 계량종의 구연산 함량은 토종에 비해 적지만 매실로서의 효능을 갖기에는 충분하고 과육이 재래종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